여러분은 나르시스트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르시스트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매우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야말로 여러분이 나르시스트에 대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자 또한 궁금한 점이기도 한데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귀한 경험이자 인연인데 나르시스트는 왜 잘해주는 사람을 막대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시원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르시스트가 잘해주는 사람을 막대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혐오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자기 혐오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을 막대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나르시스트의 자기 혐오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감당하고 책임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자기 혐오 때문에 오히려 잘해주는 사람을 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르시스트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정말 모르거나 실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누군가에게만은 철저히 무시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중하고 좋은 사람처럼 매너를 잘 지킵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에게 잘해주면 마치 자신의 위치가 높이 상승하기라도 한 것처럼 상대를 내려다보고 하대하는데요. 그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간절해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다가도 막상 자신에게 잘해주면 자기 내면 안에 있던 자기 혐오감 때문에도 상대를 하찮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의 밸런스, 자기애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사람이 바로 나르시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대단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혐오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나르시스트가 바로 이러합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내면에는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고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진실한 자신감은 매우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데에는 절박함, 강한 의욕, 그리고 승부욕을 보이지만 막상 원하던 걸 얻고 나면 평소에 자신이 느끼던 자기 혐오감이 같이 깨어나서 자신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신조차 혐오하는 자신을 좋아하는 상대가 더없이 하찮고 귀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하찮게 대한다면 거기엔 나르시스트의 내면에 거대한 자기 혐오감이 들어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르시스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자신보다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르시스트 자신이 심한 자기 혐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무의식 중에 자신 같은 사람을 대우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은 그만큼 매우 못난 사람인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하찮게 대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혐오를 상대에게 떠넘기고 푸대접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설령 상대가 이해해주고 넘어가더라도 나르시스트가 다시 또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멸감을 주면서 오히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도 없이 잘 보이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느끼는 건 나르시스트의 본능처럼 일어나는 감정인 것이죠.
설령 나르시스트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잘해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나르시스트의 심리에는 진정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자기 혐오감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에게 무례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즉 나르시스트의 내면 깊숙이에는 자신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고 잘난 사람일 리가 없다. 이 사람은 얼마나 하찮고 가짜길래 이렇게 나약하게 굴지 하는 무의식적 자기 혐오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실제로 상대가 나르시스트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주고 배려를 해줘도 나르시스트는 이 무의식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혐오에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를 사랑한다는 건 허무하고 헛된 일이 되고 말죠. 나르시스트는 매번 이런 습성을 벗어날 생각도 없기에 잘해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모멸감을 주고 도리어 자신을 관심 없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겐 흥미를 느끼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작 얻었을 때는 성취감을 느끼고 상대가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면 또 고질병인 자기 혐오 때문에 상대를 버리거나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합니다. 실은 자신을 진정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함부로 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 곁에 있는 혹은 당신이 알았었던 나르시스트가 설령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못하거나 못나서 잘못해서 나르시스트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르시스트가 단지 고질병인 자기 혐오와 단기적인 성취감에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임을 알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 혐오의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 나르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스트의 자기 혐오를 구태여 받아주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